현지 시각 8월 14일 폴란드 국방부 군비청이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G와 신형 중보병 전투차와 차륜형 장갑차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경정찰 차량 공급 계약을 발표했는데요. 폴란드어로 레키 포자제드 로즈 포즈 나프치로 불리는 경정찰 차량은 400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차량은 독자 개발이 아닌 우리나라 기아 자동차가 생산하는 한국형 경전술 차량 KLTB의 쉐시를 기반으로 PGG와 로소마 컨소시엄이 폴란드군 요구사항에 맞게 개량할 예정입니다. 경정찰 차량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납품되며 사업규모는 2억 9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폴란드는 1980년대 후반부터 2016년까지 생산된 자국산 홍케르와 미국제 험비를 전술 차량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케르 전술 차량은 2016년 생산이 끝났고 험비는 가격 등의 문제가 있죠. 로소마 컨소시엄은 차체 생산 기술 이전을 시작으로 차량 부품 생산까지 점진적으로 기술을 이전받아서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공급될 차량은 30m 거리에서 7.62mm와 5.56mm 총탄을 맞고 수류탄과 소형 지뢰 폭발로부터 탑승 인원을 보호하는 수준의 방어 능력을 갖추고 225마력의 디젤 엔진을 장착하게 됩니다. 접지 면적을 조절할 수 있도록 중앙 타이어 공기 주입 시스템과 타이어가 펑크가 나도 주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럼플렛 타이어를 달게 됩니다. 무장으로는 지붕에 7.62mm나 12.7mm 기관총 또는 40mm 유탄 발사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운용 중인 KLTB는 제식명 K-151이라는 기본형 외에 8인승 지휘차, 기갑수색차, 카고트럭, 정비차량 등 다양한 파생형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우리군이 UN 평화유지군 활동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필리핀, 말리, 나이지리아, 칠레 등에 수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폴란드 경정찰 차량 납품으로 국산 전술 차량의 우수성이 한 번 더 증명된 셈으로 앞으로 수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 K-Defense 선수연이었습니다. 추천 영상 두 가지 보고 가세요.